제일 잘 어울릴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. 근데 오늘 영상은 정말 감사하게도 저에게 100만 명만의 광고가 들었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광고주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. 세 가지 메이크업 할 거면 중간중간에 화장을 지워야 되잖아요. 그때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. 저는 원래도 클렌징 오일로만 화장을 지우거든요. 간단해서. 그리고 제가 건성이라서 요 두 가지 이유인데 사실 클렌징 워터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민감해서 이것저것 하기 좀 힘들거든요. 그냥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만 하고 끝날 때도 있고 가끔 찝찝할 때는 2차 세안으로 클렌징 몸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딱 이 한스킨 클렌징 오일 광고가 들어왔더라고요. 저는 진짜 광고 거절을 많이 하거든요. 왜냐면 제 가치관이나 제가 생각하는 저의 성격과 맞지 않은 제품에 절대 광고를 받지 않아요. 근데 이번에는 제가 원래 쓰던 옛날부터 진짜 한스킨 쿠션 많이 썼거든요. 제 메이크업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많이 썼던 한스킨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클렌징 오일 요 두 개가 합쳐진 제품이라고 해서 광고를 받게 됐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저는 요 노란 색깔 민감성 오일을 써볼 건데 제일 인기가 많고 매일 사용해도 자극이 없다고 합니다. 일단 화장부터 해보겠습니다. 생얼이 링크 1번은 스모키 밀크 2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메이크업 3번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이렇게 해볼 생각이고요. 제가 지금 로션까지는 발라놓은 상태랍니다. 그러니까 화장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자신이 없는데 또 제 구독자나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제 화장 영상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스모키는 눈썹도 아치로 그려야 되는데 화장 스킬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게 사실 안 어울리기도 해서 스모키 메이크업은 약간 어차피 망할 거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약간 웃음용 볼거리용 자기가 어울리는 걸 잘하고 살자 이런 의미로 그려줬고요.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아이섀도우 화장이거든요. 대충 이거부터 깔아볼게요. 화장하는 영상인데 화장하는 소리가 잘 안 담긴.
제주도가 많이 안 어울려요. 진짜 제 주변에 아무리 화장 잘한다 잘한다 해도 제 눈을 살린 사람은 잘 못 봤어. 자, 이제 이거 들어가면 망하거든요. 이거 진한 거 한번 해볼게요. 100% 망합니다. 이거 진하고 길게 그리면 약간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. 그런 화장을 막 안 하는 추세라고 해야 되나? 저 진짜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. 아이라인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님 말고요. 진짜 20대 초반도 아니고요. 한 중반에나 이렇게 화장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진짜 하이라이트 뭐 너무 그래요. 누가 저 화장 좀 나중에 유명해지면 비싼 데서 화장 받아보고 싶어요. 유명해지면 더 저 돈 잘 보면 이상해. 이번에는 마스카라를 해보겠습니다. 요즘에 무슨 밑트임, 뒤트임 이런 화장도 하던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런 거 하고 조금 말려주고 속눈썹 뷰러를 바짝 올려주겠습니다. 속눈썹이 진짜 짧거든요. 제가 태어나서 저보다 속눈썹 짧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진짜로 짱 짧죠. 뭔가 저는 아무래도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여자인 것 같아요. 갑자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막 요즘에 제가 인스타에서 봤거든요. 테토냐 에겐냐 이런 걸 봤는데 전 진짜 뭔가 그녀에 가까운 것 같아야 되나?
이게 맞나? 이게 맞나? 이거 지금 맞나? 이거 저희 있는 여기점을 크게 살려줍니다. 섹시하게. 시안 입술은 크잖아요. 오버립을 해볼게요. 제가 입술이 좀 얇은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오버립을 이렇게 하더라고요. 심하게 되는 틴트인데도 많이 지워졌어요.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. 크림은 한번 발라줄게요.
이번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반짝거리 이렇게 한 화장을 해보겠습니다. 제 친구가 그러는데 화장 이거 기초 바를 때 무조건 이렇게 발라야 된대요. 그래 흡수된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? 다이소에서 이렇게 곰률이 큰 그 눈 튀어나온 사람을 위한 마스카라를 뷰러를 쓰니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.
내려와서 그려볼게요.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화장 할 거예요.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화장.
선크림도 잘 안 발랐는데 선크림만 바르면은 노화가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제 30대니까 안티에이징 시키고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쿠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잡티만 컨실러로 좀 칠해줍니다. 파운데이션 바르면 뭔가 답답하더라고요. 저는 감사합니다.